결정적 한방 제보 19 12위 공개합니다. 오보 때문에 잡힌 살인범. 2019년 4월 6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 18세 나우엘 비탈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사건 당시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지만 하필이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도 없고요. 사건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며 미제 사건이 될 뻔한 그때. 그 사람이 나우엘을 죽인 범인 같아요.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걸려온 결정적인 제보 전화로 나우엘 살인범이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뭐를 알고서는 저렇게 제보를 한 거죠? 제보자가 범인을 확신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 가격 올리고 뭐 주소 쓴 거 보니까 네네. 이거 이렇게 물물 거래하는 그러게요? 그런 사이트에 올린 건가요? 중고 사이트인데? 네. 그럼 이게 왜요? 판매자가 SNS에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을 본 나우엘의 친구는요.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SNS에 올라왔어요. 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게 심지어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이었어. 맞습니다. 야, 저 너무했다. 야, 형이 진짜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잘 잡혔다, 이 나 진짜 유명 수신형 진짜.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누군가가 SNS에서 판매 중 이라고 제보했던 거예요. 우와. 이 운동화가 피해자인 나우엘의 것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SNS의 사진 속 운동화에는 붉은 자국, 혈흔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진 살인범은요,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뺏으려고 했지만 나우엘이 저항하자 그를 살해. 나우엘이 쓰러진 틈을 타 운동화를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나우엘을 살해한 다음 날 SNS에 떡하니 피해자인 나우엘의 운동화 판매 글을 올린 겁니다. 짜증나. 하지만 이 게시글을 보고 나우엘의 운동화인 것을 알아챈 한 지인이 경찰에 범인을 제보했던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와. 운동화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고작 운동화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그것 때문에 뺏긴 거. 나우엘을 살해한 범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대 8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